반구대 암각화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보류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변수가 남아 유네스코 등재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됩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울주 대공립 반구대 암각화라는 이름으로 문화재청에 신청한 유적지는 세 곳입니다. 선사인의 생활상이 담긴 300여 점의 바위 그림 반구대 암각화와 청동기 시대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진 천전리각서, 그리고 조선시대 집청천과 방고서원을 아우르는 대곡천 일대 명승들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세 곳이 각각의 가치를 지녔지만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며 우선 목록 등재를 보류했습니다. 이들 세 장소 간의 연관성 있는 구성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수용한 암각화 보존 대책 역시 오는 4월 낙동강 물용역에 따라 하루 7만 톤의 운문대물을 받는다는 전제여서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또 대곡천 일대 개발을 제한하는 명승지 지정도 요구사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안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을 기대했던 울산시는 완전 탈락을 의미하는 부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생성연대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 마련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변 경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치를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문화재청과 실무 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의 정확한 보류 의결 사유를 파악하고, 울산시는 최대한 서둘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해 애초 계획대로 내년 7월까지 최종 후보에 올라 2022년 초 유네스코 심의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암각화 보존 논의가 무르익었지만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한 논리 개발에 허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